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자유일보의 김성회 논설위원인데요. 자유 칼럼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요, 김건희 특검은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정치,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올 9월 말에 9월 딸의 번호로 뜬 전화를 받았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빠 큰일 났어 라며 사채를 빌린 친구의 보증을 서줬다가 사채업자에게 끌려왔다는 음성을 듣고 가슴이 펄럭 내려앉았다. 곧이어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남성은 오늘 돈을 안 보내면 딸의 장기를 떼내겠다고 협박했다. 위 기사는 지난해 11월 신종 사기 수법으로 가족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한 언론사 보도다. 위 기사 외에도 공공님의 딸아이 000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딸과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와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돈을 빼가는 수법도 있다. 위와 같은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통한다. 가족 신변을 가지고 협박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심지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구충격으로 사고가 나기도 한다. 다수당 의원 숫자를 무기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매진하는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가 그것이다.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든 제의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있는 이준석의 정치가 그것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변을 위협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이 무엇인가?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재조사하자는 것이다. 쌍특검법을 12월 하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중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수사팀이 진실을 가리는 중이고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하여 수사 및 처벌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별도로 특검을 임명한 수사가 왜 필요한가? 오히려 특검법으로 인해 수사가 방해될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10년 11월경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임명된 후 수사팀에서 2년 동안 샅샅이 뒤지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입건, 불기소했던 사건이다. 이 지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정권 시절 이성윤과 수사팀은 봐주기 수사는커녕 김 여사에게 조그만 혐의라도 발견하려고 기를 쓰던 참이었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며 선동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논란거리를 만들려는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을 돌보는 책임을 갖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특검제를 빙자하여 부인의 신변을 협박하는 것을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을 악용한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범죄, 정치적 테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수당 의석을 가지고 가족 신변을 위협하는 폐륜적인 정치를 하고 그런 야당과 합세하는 정치가 정상인가? 나라의 유력한 언론인 조중동까지 칼럼을 통해 가족 납치 협박 범죄를 질타하기는커녕 피해자인 대통령 부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인가? 친구들 협박해서 돈 뜯는 인간들, 일진들이나 뒷골목 양아치들의 도덕과 양심도 그보단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정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에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물로 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물론 거부권 행사하시겠지만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이거 끝내면 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기 전에 사나이 아니에요? 대통령이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남편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인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민간인이라도 가만 안 놔두지 이거. 아, 근데 대통령인데 근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죄를 짓고 그랬으면 또 그거 할 수 없지만, 아니 조이스 모터스 거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도 전 사건인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탈 털어서 나온 게 없는데 또 털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를 양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서 특검에서 뭐이 나왔다 그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거짓말로 막, 왜냐면 선거가 가까운
보니까 새로운 투가 나왔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뭐 이거에 개입됐다, 장모가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 뭐 이게 드러났다 저게 드러났다 이게 막 터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아시잖아요. 정윤회가 어쩌다, 뭐 최소원 씨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호텔이 어떻다, 뭐가 막 터트리.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도 그때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가짜뉴스. 근데 가짜뉴스 할 구실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특검이 좋은 거야. 특검이 일단 받으면 특검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사 내용과 상관없이 막 터트리는 거야. 이게 수사에서 나왔다. 근데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 저게. 막 그냥 그러면 좌파 뉴스들이요. 막 받아서 뭐 헤드라인으로 막 씁니다. 들통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요? 이준석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하기 직전의 현상이 지금 똑같아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국힘당에. 아, 그때 국힘당이 아니죠. 그땐 당 이름도 하도 바뀌어가지고 한나라당이냐 무슨 당이냐. 거기에 62명이 배신 땡겼잖아요. 도장 찍었잖아요. 지금 이준석이가 그걸 노리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도장 찍어라 이거야. 김건희 특검법에. 이러고 이준석이 난동불인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배반한 놈들 지금 그대로 또 있습니다. 국힘당에. 다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렸던 이준석이가 지금 나름대로 성장해가지고 나름대로 언론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선동하고 있고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어요. 이 배신자 집단이요. 그래서 이 특검은 물론 대통령이 거부하시겠지만 거부권 가지고 안 되고 이거를 하는 놈들 근데 정상적인 놈들이 아니잖아요. 다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거나 이런 놈들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서부터 싸그리다. 거기 대부분이. 아 그러면 진짜 죽기 살기로 어차피 대통령 두 번 못해요. 우리나라 연임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불러놓고 도훈아 원석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이 형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이거 보고 나 안 할랜다 이 개 시베리안 새끼야 시모노 새끼들이야 야 어떡할래 야 이 범죄자들 이거 그냥 놔둬야 돼? 어떡할까? 야 이번에 제대로 좀 해. 조희대 대법원장님 만나서 선배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재판 뭉개고 이놈들 이러고 있는데 선배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대통령 못해먹겠습니다. 정말 저도 남자고요. 저도 남편이고요. 저도 사나이인데 어떻게 제가 한번 막가파로 갈까요? 아이 이렇게 좀 하셔야지. 이게 이런 놈들 이거 가만두면 되겠어. 제가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라면 제가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전 가만 안 놔둬요. 저는 진짜 이판사판 대통령 죽이고 뭐고 다 던지고서 아주 이판사판 싸그리 그냥 가라 없습니다. 제가 아주 대통령인데 범죄자들 아니에요? 저놈의 시들 그냥 다 범죄자들 처리 하나 못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있어요? 에이 안 되지 이거. 상대가 점잖고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이게 뭐 정상적인 절차 받고 억울해도 내가 대통령인데 어떡하 이러고 가지. 죄도 안 지었는데 탈탈 털어서 나온 것도 없는데 에? 그리고 상대는 범죄자 양아치들인데 거기에 당해요? 에이 안 돼. 그럼 나라도 아니에요 이건. 나얘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예 안 돼. 뻔테 보여주세요 진짜. 화끈하게 보여주세요. 그 중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 내 뚜껑 열리네. 아유 대가리 박치기로다 그냥 아유 진짜.